신기하다. 비즈니스 캐주얼이 점점 편한 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남성 클래식 패션이 점점 설 자리가 잃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Hi guys, this is my first time to speak English in my channel. Please understand my English is bad. There's a reliable reason speaking English in order to introduce a person to you guys. If you are interested in classic fashion, you should know this person. Today I'm wearing a classic separate outfit. This navy jacket is made of fresco fabric. I think fresco is best for spring or summer, hot seasons. And blue striped shirt is Thomas Mason, Drake's tie, Tom and Tom Cody's. These buttons are Benson and Craig's. 1 or 2 inches turn off. Which is Guanglur, the leather is Cordoban, you know, 말궁뎅이. 영어 쓰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마크 초가 멋져 보인다는 거. 아유, 바지가 터지려고 하네. 아, 살 빼야 돼, 진짜. 아유, 안 돼. 더 이상 진짜 안 돼. 이 안경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제대로 한번 소개할게요. 자, 영화 인데 이거 빼고 하자. 아,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옷이랑 이 안경이랑 또 안 맞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거는 당신이 만약에 클래식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은 꼭 한 명 알아뒀으면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크 초라는 디아머리와 드레이크스의 공동 대표가 되겠죠. 홍콩에 있는 디아머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올리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얼마나 담백하면서 클래식 패션을 잘 입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So today I am wearing a Chichio double-breasted suit in navy mohair. It's very lightweight. It's good for hot weather like we're having today in Hong Kong. I am wearing an Ascot Chang. For once, not a button-down. I'm wearing a tab collar. 사실 클래식 패션을 너무 자칫 잘못 가해버리면은 우리가 피티 워머에 보이는 이 공작새 마냥 그런 과한 느낌 이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양 냉면 같은 그 담백함, 왜냐하면 이분의 딱 외모에서 주는 그 느낌 자체도 이분이 외모가 절대로 뭐 너무 막 이렇게 조각상처럼 잘생기거나 이런 외모가 아니라 딱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반인의 이런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소화하는 이 클래식 패션이 너무 담백하면서 깔끔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당신이 이 클래식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아머리에서 예전에 제이크나 알란 이런 분들의 이 같이 찍은 정말 사진도 정말 멋있거든요. 이게 아, 저도 그 사진이나 이런 무드 때문에 클래식을 정말 좋아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소홀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크 초랑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또 분이 저기 누구냐, 루카 루비나치라고, 이태리 완전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담백한 맛과 약간 서구적인 되게 얼굴 작고 우리한테는 좀 참조하기가 힘들죠. 몸매 자체도 뭔가 슬렌더. Hello everyone. Hola Tommy. Aquí estamos con mi traje de seda y lana verde oliva. Me gusta ponérmelo así con camiseta cuando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안 보이겠지. 옷을 많이 갈아입었더니 진이 빠지네요. 그래서 한국 클래식 패션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다 알고 뭔가 이렇게 논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자, 소비자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복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특히 특화되면서 정말 자신만의 신념과 기술을 가진 이러한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힘든 실정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에서도 40대 이후부터 이렇게 뭐 마크촌아 아까 언급했던 루카 루비나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이런 클래식 패션을 소화하는 멋진 분들이 분명 많을 텐데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패션 자체가 약간 고인물이 되는 느낌. 그래서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500명을 넘겼네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무드, 영상, 언어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에서 같이 커나가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제 혼자만의 채널이 아니라 패션을 좋아하시는 다른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커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슬로보이 5월호처럼 조금 뭔가 독립적인 출판사 느낌이 나는 이러한 패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실 남자 패션 산업이 양적으로는 지금 되게 많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는 점점 이게 사양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랫폼의 대형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랫폼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노출되는 이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싶은 디자인이나 디테일이나 원단이나 이런 걸 다 녹여서 만들더라도 그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정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출판이나 아니면 컨텐츠나 이런 게 패션 쪽에서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그러한 소비층도 탄탄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저 나름대로 제 채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아마 젊은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션 좋습니다.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지금 이 시기에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건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일단은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just do it. 일단은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아니면은 또 돌아가면 되니까 젊음이 그래서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도 뭔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충분히 제 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린 양반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좋은 영향 이렇게 미치면서 커나가는 어린 양반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짜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해 주신 그리고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제 영상을 봐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제 스타일 아니에요. 막 짜고 막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파이팅하고 폭주 기관차 달려가는 느린 양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